자, 오늘 뉴스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아니 근데 이게 연초 되면 이제 기관장들이라 하잖아요. 네. 뭐 청장이다, 뭐 장관이다. 직원들 다 모아놓고 혹은 간부 직원들 모아놓고 올해 이렇게 합시다. 네. 또 뭐 회사도 그렇잖아. 심으실 뭐 이런 대표이사 저 계열사 모이세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일모도원입니다. 일모도원 뭐예요? 일모도원. 네. 뭐예요? 네, 나른 저문인데 갈 길이 뭡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쪼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쪼았냐. 근데 이 예상이 됐었어. 왜냐면 대통령이 먼저 했잖아. 대통령이 연초 그 기자회견 때 네. 부동산 이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더 할 겁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뭐 당연히 대통령의 어떤 그런 기조를 이어받아서 얘기할 거로 봤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뭐가 좀 다르냐? 지금까지도 사실 고가주택 매수하면 그 자금 출처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가주택의 이 구입자금. 고가주택이라는 게 통상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 웬만하면 다라고 봐요. 주인가율 9억. 근데 이게 이 고가주택의 범위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수조사해서 변칙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은행 지점장이나 뭐 친구들 많잖아요. 네. 내일 뭐 집을 산다, 혹은 뭐 전세로 옮긴다, 혹은 뭐 큰 뭐 자금을 이동한다 이럴 때 대출 받아. 대출 일부 받아야 돼.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20억짜리 집 산다. 네. 그러면 나 20억 가서. 있어요. 네. 20억 있어도 대출을 한 5억, 10억 받아. 네. 이렇게 얘기해. 아니, 돈 있는데 왜 받아? 야, 이 사람아. 그 20억 바로 자금 하면 추적 들어와. 그거 세금 맞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네.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 옛날에 다 당해 본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출처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았어. 네. 그럼 대출 받으면 그럼 안심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걸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대출 받았네. 20억짜리 집 샀는데 10억 대출, 10억은 뭐 전세 빼서 했어. 그럼 네. 완전 무결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1년 있다가 싹 갚은 거야. 그럼 요 갚은 건 어디서 났냐? 아.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되게 부자 부모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돈 5억 하고 저 아버지한테 10억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 샀어. 그죠? 아니 그게 아니지. 10억 해서 대출 받아서 했어. 근데 아버지가 10억 줘. 네. 그래서 대출 은행에 갚아. 그럼 완전 범죄냐? 아니 완전은 완전 무결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 너 갚았지?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셔야죠. 사실 당연한 거지. 네네네. 근데 이제 눈 가리고 앙하는 거 철저하게 추적해가지고 변칙 증여 이거 아주 발본색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 강남권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이 고가주택의 매이가 썰렁하다는 거예요. 어제인가요 어느 일간지에 뭐 이상호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그 부동산 전문가들의 올해 시장 전망 뭐 이렇게 네. 해서 나왔던데 대체로 보니까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그런데 오르는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럼 어디가 오르냐 보면 대체로 다 중저가권대. 이런 거예요. 지금 고가권 아파트 네네네. 출처 자금 주소 이런 심리가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뭐 수원이 엄청 오른다며. 수원. 예. 네. 네. 수용성이래 수용성. 수용성은 어디예요? 글쎄 내 그냥 판단으로는 수원. 용산? 아니 마용성이 마포 용산 성동이잖아. 네.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 용산 성동 하면 이상하죠. 그게 창의적이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수용성이면 수원 용인. 용인. 성남 아닐까? 수원 용인 성남. 아, 그러면 수용성이 되잖아. 아.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 매기가 없었거나 비교적 소외받았던 지역의 저가권, 중저가권 아파트들로 풍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하면 네. 정말 저쪽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시각은 투기 세력들이 옮겨 다닌다. 여기 서울을 죄니까 또 여기로 몰려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부산 했다가 뭐 울산 했다가 막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도 있고 네. 아니다. 어차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여기저기로 흘러다니는 네, 거다. 흘러다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방위적인 집값 잡기에 지금 확실하게 네. 기조를 가지고
뭐 김현미 장관 혼자 했다라고 생각하는 했었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 근데 지금 국세청이다 또 뭐 다른 서울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이 집값 잡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움직임들을 또 잘 살펴보셔야 네. 투자하는데 큰 화를 입지 않겠죠.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혹은 우한폐렴이라고도 흔히들 부르는 이것 때문에 이른바 공유경제라고 네. 하는 차 같이 타고 혹은 뭐 부엌 같이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요. 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간다 이거예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바로 나갔어 누가. 네. 그리고 바로 내가 이제 들어간 들어가요. 거예요. 네. 아 거기에 뭐 조금 찝찝할 수 뭐. 있죠. 그 사실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은. 네. 굉장히 낮은 건데 그래도 이제 찝찝하다. 뭔가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쏘카다 차. 내 차 아니니까 내 차는 뭐 내 나만 탔으니까 그건 뭐 내가 뭐 무한 간적도 없고 뭐 내가 발열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그게 이제 공포를 준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킥보드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아 전동 킥보드 네, 전동 킥보드가 또 공유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공유 주방 말씀하는 것처럼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좋겠더라고. 이제. 네네. 왜냐하면 배달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괜히 뭐 인테리어 해가 가지고 매장에 뭐 손님도 별로 없는데 계속 네.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유 주방 같은 경우도 아무리 소독한다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워크 같은 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공유 오피스. 네. 네. 또 회의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오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어쨌든 에어비앤비 뭐 등 이런 공유 경제도. 이 우한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거 주가가 많이 빠져요. 지금요? 물론 이제 빠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절반이 폐쇄가 됐대요. 맥도날드도 상당히 많이 폐쇄되고 있거든요. 이 우한 사태 때문에? 네. 네. 스타벅스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떠냐면 스타벅스 가요. 워낙 스타벅스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일단 꺼려지고 직원이와 아까 공유경제라고 하면서 야 그러면 그 카운터에서 그러잖아. 들고 드시고 가실 거예요? 갖고 가실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컵을 머그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컵. 플라스틱 컵, 저 종이컵으로 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혹은 이런 그 리테일 쪽에 오프라인에서 어쨌든 스타벅스를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주문 됩니다 요즘에. 배달 해줘요? 아니 뭐 배달 서비스 하면 되죠. 아, 그건 너무 비싸지.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 빨리 어쨌든 소멸될 수 있다. 어제도 그 중국의 최고의 그 바이러스 전문가가 네. 2월 첫째 주 중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점. 2월 첫째 주 중반. 네.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요. 최고조에 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괜찮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달할 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네, 그 시점이 된다고.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가 이제 팍 그잖아요. 불안감이 그, 그런데 이제 네. 최고조에 달아 것이다, 혹은 달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슬 나오면 네. 예, 조금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제 섣불리 뭐 최고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WTO도 어쩌면은 오늘 또 회의를 한다고 이제 비상사태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유 경제에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악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는요. 조금 신선한 단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스마겟돈에 직면한 미국 뭐 천연가스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는데 가스마겟돈이라는 게 가스의 아마겟돈? 그렇죠. 그런 단어인 것 같긴 한데 네. 가스 회사들이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힘들다는. 그러니까 가스 회사라고 그러면 뭐 가스를 채굴해서 채굴해서 이제 뭐 화력 발전소라든지 뭐 파이프로에서 가정에 판다든지 뭐 가격이 워낙 떨어져서. 그렇죠. 이것도 아까 날씨 탓이 또 많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만 따뜻한 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겨울이냐 이러고 있으니까 가스 가격이 안 그래도 약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네. 수요가 더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수요 측면의 감소도 일부 기여합니다만은 공급 측면이 훨씬 더 이제 가격 하락 요인이에요. 워낙에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워낙 많이 나온다가 호주라든지 미국 외 지역에서도 뭐 북미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뭐 가스가 예를 들면 그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어요. 100만 BTU당 1달러 밑으로도 추락할 것이다.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 차트 보십시오. 저게 쭉 그 랠리를 했던 게 2008년도 하반기거든요. 2018년도 하반기거든요. 저게 5불까지 갔죠. 5달러. 지금 2불이 채 안 돼요. 아, 저 제일 높을 때가 5불. 네, 네. 네. 그래서 저 추세가, 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쩌면 1달러 이하까지. 근데 1달러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게 지난 20년 동안 가스 가격이 이 100만 BTU당 1달러 밑으로 가본 역사가 없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신저가라는 얘기예요. 네네. 만약에 1달러가 깨진다면.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중국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네. 중국이. 네, 중국은 뭐 가스 많이 사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스관을 네. 설치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픈했거든요. 그 두 번째 라인도 만든다 그러고. 그런데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오건영 팀장하고. 아니, 곡물 가격을 사줘야 되는데 브라질 게 더 싸다. 그럼 어떻게 하다냐. 그죠? 가스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 그 천억 불씩 더 사주기로 했잖나. 한 달에 뭐 사줄만 하겠네요. 아니, 뭐 가스라든지 혹은 뭐 농산물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 사줘야 될 텐데, 야, 이 가스가 많이 빠지면 그 가스를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창고에 재놓을 수는 없잖아. 네. 정기적으로 사서 쓰고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야 이거 우리는 양만큼은 샀는데 돈으로 치니까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죠. 네네네네. 어 예전에는 충분히 1억 달러 이게 되는데. 네. 천억 달러 어떻게 채울까? 농산물도 싸죠. 이것도 싸죠. 그래서 점점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트럼프 형 이거 잘 안 돼요.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입장에 기분 나쁘죠. 약속한 거 이게 천억 달러인데 네. 이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제는 어떻게 될까? 진짜 힘들겠다. 러시아는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그럼요. 유럽에 가스 팔아가지고 거의 살고 있는 대부분 것 같은데.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가스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경제, 신흥국 중에 큰 경제인 러시아 경제도 조금 다른 안목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